고딩엄빠2에 출연했던 하리빈 씨가 제작진의 방송 조작을 주장하며 억울한 신경을 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방송된 MBN 고딩엄빠2에 출연했던 하리빈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진을 저격했는데요. 하리빈 씨는 유튜브 댓글 삭제하셨냐? 아무리 방송이라지만 너무하다. 참다 참다 애들 욕까지 하셔서 개인 계정에 올린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사전 인터뷰 때 남편한테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했지만 하루에 13통까지 한 적이 없다. 방송에는 13통을 한 것처럼 찍혀있더라. 남편한테 물어보니 제작진 번호를 제 이름으로 저장해서 13통을 걸었다고 조작했다라며 방송에 나간 모습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남편에게 한 말이 의미가 왜곡 된 채로 편집돼서 방송에 나갔다고 설명했죠. 하리빈 씨는 PD님이 촬영 전 남편에게 제 불안을 끌어내기 위해 연락 두절 후 술을 마셔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 사전에 알고 있었다. 배신감에 촬영을 못 해먹겠다. 그만하고 싶다라고 한 건데 마치 아이 키우는 걸 못 해먹겠다고 한 것처럼 편집이 되어 나갔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리빈 씨는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가분들이 옆에서 지금 전화해봐라 라고 계속 요구하셨다. 그래서 전화를 낮에 3통 이상 한 것 같은데 그것조차 짜집기와 편집으로 이상하게 나갔다라며 억울해했죠. 마지막으로 그녀는 타이어뱅크 사장님과 어제 방송 이후 통화했다. 저에게 화내는 장면도 따로 찍어서 따셨다고 하더라. 사장님 말로는 작가분이 요구하셨다고 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애초에 하리빈 씨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방송에 나갔다고 전했는데요. 하리빈 씨는 제가 악플을 보고 욕먹는 건 괜찮은데 제 본 모습이 아닌 모든 것이 거짓이고 과장된 모습으로 억울하게 욕을 먹으니 이게 맞나 생각이 든다. 분명 처음에 고딩엄빠 촬영 취지가 편견을 없앤다고 해서 촬영을 결심한 건데 오히려 편견만 키운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라고 호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냐, 안 그래도 프로그램 자극적인데 당장 폐지해라 라며 분노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